지금은 필드 위에서 자구와 타구가 있을 때 부딪히는 순간, 즉 터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을 때, 자,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부딪히는 순간에서 우리가 터치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스파크 타격을 통해 라인 밖으로 상대팀 공을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뭐 상대팀 공에 대해서 뭐 죽어라 뭐 이런 단어가 아닌 아웃이나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단어를 써야 심판에 의해서 감점이나 퇴장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크 타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가 있고, 자, 3분의 1 지점을 밟고, 여기에 상대팀 공을 끼우고, 여기서, 자, 옆에 공을 두고, 여기서 치면은 상대팀 공이 날아갑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체육회 고태훈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게이트볼 경기 규칙과 경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은 게이트라는 문 세 곳을 통과시킨 다음에 골풀이라는 빗대를 맞추는 구기 종목입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경기장은 평평한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경기 규칙과 경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경기장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빨간색 게이트가 제1 게이트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스타트 에어리어 시작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통과하게 될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1게이트를 먼저 통과하는 것이 이 게이트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게이트가 스타트 에어리어 지점 바로 앞에 있는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게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는 그대로 반지게 방향으로 쭉 올라갔을 때 보이는 이 주황색 게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반지게 방향으로 공이 이제 통과되게 되면 제2 게이트를 통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황색 게이트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게이트에 있어서 제3 게이트입니다. 3게이트는 게이트에 있어서 마지막 게이트고요.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게이트가 제3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 통과를 다 하고 나면 정가운데 있는 골폴 이 깃대를 맞추면
최종적으로 경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골폴은 정 가운데, 게이트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수칙입니다. 첫 번째, 경기 시간입니다. 경기 시간은 전반, 후반 상관없이 한 번에 총 30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기 인원입니다. 경기 인원은 선수 각 팀마다 총 5명씩, 후보 선수는 최대 각 팀 3명씩까지 가능합니다. 두 팀의 대결 시 플레이어는 총 10명이 필드 위로 게임을 하게 되고 순서에 맞추어 차례대로 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셋째, 경기 득점입니다. 득점은 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1게이트, 2게이트, 3게이트 최초 통과 시 1점씩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포를 치게 되는데 골포를 쳤을 때는 2점을 득점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한 명의 선수는 최대 5점까지 득점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부가 타격권입니다. 부가 타격권은 한 번 더 타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총 두 가지의 경우에 부가 타격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첫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최초 통과 시 부가 타격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구가 타구를 맞추게 됐을 때 스파크 타격을 하고 난 뒤 부가 타격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 의해서 부가 타격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드 위에 플레이어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1번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필드 플레이어로 인정이 되고, 혹시나 이 1번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플레이어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게이트로 이제 다시 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게이트 앞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방금 1점을 얻은 상태에서 이제 2번 게이트에서 똑같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2점을 얻게 됩니다. 네, 총 1번 게이트에서 1점, 2번 게이트에서 또 1점 해서 총 2점이 되게 됩니다. 3번 게이트로 왔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총 3점을 얻게 되는데요. 3번 게이트를 통과하고 난 뒤 이제 앞에 보이시는 골폴까지 다이기만 하면 이제 그 플레이어는 이제 5점을 총 득점하게 돼서 총 5점을 득점하게 되므로 경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그 골폴까지 이제 2점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 총 5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완료는 제3 게이트를 통과한 이 필드 위 인볼이 저 골폴에 맞았을 경우 지금처럼 완료에 성립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플레이어는 경기가 종료되게 되겠습니다.